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 형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가고 세컨이 근처까지 가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그 그린 주변에서의 세심한 플레이 때문에 점수가 안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숏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숏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숏게임의 기복이 굉장히 클 때는 내가 이 각을 급격하게 끌고 들어가면서 손으로 인해서 정타를 만들어내고 치려고 했어요. 특히나 이런 양잔디에서 가파른 각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찍어서 정타를 만들어낸다? 너무 어렵고 스핀 양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한 거리 컨트롤을 하기 위해선 페이스에 큰 왜곡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드의 느낌이 롤이 거의 없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프로치 관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클럽을 열었다가 순간적으로 타이밍 맞게 닫아주면 타이밍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특히나 이런 양잔디에서는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자, 롤을 안 주면 내 스윙 패턴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임팩트 존이 완만하고 넓게 들어갑니다. 뒷땅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의 몸이 원활하게 회전만 되고 있으면 내가 임팩트 존에서 아무리 넓게 들어가더라도 뒷땅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잔디에서 쳐봐도 터치가 엄청 깊고 두꺼운지 얇게 맞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옳은 패턴으로 치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완만하게 얇게 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몸으로 진행이 되는 매뉴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다운스윙 때도 급격하게 당겨지는 손으로 찍는 이런 패턴이 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느낌에는 핸들의 느낌이 넓게 넓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클럽을 잘 치기 위해선 그립 핸들이 타겟 방향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타겟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손에 롤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패턴으로 치면은 공이 예측이 안 돼. 방향도 막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손에 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느낌에 그립 핸들이 안쪽으로 오세요. 안쪽으로 오는데 만약에 내가 헤드에 롤까지 같이 줘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왼쪽으로 가겠죠? 손이 안쪽으로 갈 때 클럽 헤드는 타겟 라인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볼을 칠 거예요. 이 올라가는 라인에서는 이런 손목이 접히는 과정이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의 스윙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헤드에 롤이 발생이 되면은 안 되겠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헤드가 다치지 않고 오른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 왼 손목은 위로 올라가는 느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쳤을 때는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프로치가 정말 방향성이 좋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꾸 순간적으로 손을 돌려가지고 방향을 보내려고 하니까 어프로치가 심지어 훅도 굉장히 많이 나섰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몸과 팔의 길 그리고 클럽이 있어야 할 길 알고 나니까 헤드의 롤이 많이 없어지면서 어프로치를 핀 근처에 갖다 꽂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쇼다이언을 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몸은 몸대로 돌고 손은 빠져나가는데 클럽은 타겟 라인으로 오른손등이 접히면서 올라간다. 접히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헤드의 롤을 많이 없애면서 내가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프로치가 홀컵 주변에서 놀게 된다면 점수는 무조건 떨어지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몸과 손의 길 그리고 클럽이 있어야 할 길 체크를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 형 프로입니다.